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핫도그 TV의 팩트체크! 오늘의 주제, 남자친구가 야한 옷 입으면 싫어하는 이유. 이유는 딱 하나예요. 다른 남자가 쳐다보는 게 싫은 건데 왜 싫어하냐?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외곽 남정네들이 여자친구를 보고 음흉한 상상을 할까봐. 아무리 착한 남자라도 남친한테는 그냥 남자일 뿐이에요. 절대 모든 남자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야한 옷 입은 여자를 보면 눈이 가고 또 상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 뿐더러 그 상상의 대상이 내 여자친구라고 한다면 정말 짜증이 나는 거죠. 두 번째, 다른 남자들에게 평가의 대상이 될까봐. 이것 또한 모든 남자분들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어쨌든 정말 기분 나쁜 경우인데 남자들끼리 지나가는 여자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. 예쁘다 정도로만 평가를 해도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을 텐데 이상한 표현을 쓰면서 여자친구를 가지고 지들끼리 장난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. 그렇다고 매번 그런 사람들과 싸울 수도 없고 그냥 그 일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어서 야한 옷 입는 걸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. 세 번째,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가벼운 여자로 인식될까 걱정돼서. 내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던 남자들이던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것 딱 한 개만 보고 뭔가 가볍고 쉬운 여자로 인식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. 내 여자친구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거든요. 같이 있을 때도 모르는 남자가 내 여자친구를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기분이 나쁜 건데 나랑 같이 있지도 않은데 야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남자한테는 진짜 거의 고문인 거예요. 이건 팩트입니다.